안녕하세요. 와리런의 이찬종 훈련사입니다. 자, 여러분이 산책을 즐겁게 하고 왔어요. 집에 오면은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죠. 발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닦아줘야 되잖아요. 그 닦을 때 그냥 빡빡빡빡 무조건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죠. 그게 아니고요. 반려견들한테 처음서부터 너무 차가운 걸 확 물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게 되면 우리 아이가 거부반응을 보여서 발바닥 닦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발바닥을 닦을 때도요. 간단하지만 순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발바닥 닦는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는 1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짬뽕아 집에 왔다. 이야, 옳지. 기다려. 여러분이 집에 오면 이제 발을 닦아줘야 되잖아요. 발을 닦아줄 때요. 무조건적으로 다 이게 차가운 걸 가가지고 막 닦아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요.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렇지, 짬뽕아? 옳지,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그렇지. 여기 안 차가워. 그렇지?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닦아줄 때도 순서가 앞발 먼저 닦으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앞발은요. 더 민감하기 때문에 뒷발 먼저 닦아줘야 돼.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예민해지지가 않아요. 뒤에 이렇게 발을 잡고서 뒷발 먼저 딱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앞발을 닦아줘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 아 좀 감각이 덜 예민한 뒷발부터 닦고 그 다음에 앞발을 닦아줘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 발 닦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다 닦고 난 다음에는 옳지 좋아 잘했어